여러분들 이 데린비앤코 있잖아요. 데린비앤코의 요 패턴을 잘 봐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는요 최근에 이렇게 대시세가 났잖아요. 그럼 이 대시세가 나기 전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연구를 하거든요. 요게 있었단 말이죠. 딱 봐도 범상치 않은 강력한 흐름이 나왔죠. 밑으로 쭉 뺐다가 다시 회복하고 전고 뚫고 날아갔죠. 그런데 제가 지금 차트상에서 요 위치에 있는 거 몇 개 찾았어요. 딱 봐도 요 위치에 보이는 거 몇 개가 있네. 찾아볼래요? 숙제를 내줄까요? 저는 연구를 합니다. 과연 이 종목이 1년 2년 안에 이런 그림이 나올까? 예전에 이제 DI 같은 거 있잖아요. DI가 옛날에 급등이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나왔어요. DI. 근데 이거 비슷한 거 난 기억해요. 실질적으로 추천도 했고요. 뭔지 아세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비스타. 뭘로 바뀌었어요? 메탈S야? 자, 아비스타가 요때 보세요. 보이죠? DI하고 차트 비교해봐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은 둘 다 증고 언덕까지만 올린 거예요. 요 언덕 있죠? 요 위에 물려있던 개미에게 본전 주고 빼버린 거죠. 근데 내가 과거에 이걸 연구했기 때문에 아비스타를 보자마자 나는 이게 눌림목을 형성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 뒤에 이렇게 크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는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여기서 빠졌을 때 추천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제가 여기서 매도시켰어요. 올 매도 무조건 매도해라. 왜? 전권방송을 보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한 명 나와가지고 아비스타가 겁나 좋다고 추천을 하고 앉아있어. 근데 조금 있다가 한 2시간 뒤에 또 TV에 전문가가 나왔고 아비스타가 뭐가 좋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뭐지? 이상하다. 그러고 내가 그 다음날 이거 무조건 파세요. 동네 개미들 다 삽니다. 그리고 나서 등락을 했어요. 실이죠. 중요한 건 여기서 누군가가 들어온 작전의 흐름이 보였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유양대뇨 보입니까? 점상 내방 보이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제가 DI를 연구해서 유양대뇨도 먹여드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개 날라가서 그렇지. 그게 여기거든.